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먼저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은 1차적으로는 즉위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시편 2편은 왕이 즉위할 때 읽는 시거든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1차적인 의미, 영적으로 이 구원 쪽에서, 구원사 쪽에서 2차적인 의미는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시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읽게 됐어요. 입맞추라. 입맞추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입맞추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따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에게 입맞추는 것, 즉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고 그분에게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피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기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망치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